언제나 힘이 되는 그 이름 바로 고향인데요. 그곳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제가 힘을 실어줘야겠죠. 저의 고향 경기도 동두천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두천이 낳은 스타 동두천의 딸 정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6시 되고요. 드디어 여기 나왔어. 예. 제대로 신났네요. 제가 어렸을 때 추억이 많은 곳을 찾아왔어요. 저만 믿고 우리를 따라오실래요? 따라와. 따라갈게요. 특히 저에게 중앙시장은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인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제가 나섰습니다. 시장이 오면 발열 체크는 필수죠. 그럼요. 이거부터 꼭 해야죠. 정상입니다. 제가 가고 있어요. 개구우먼이 되고 나서 한 16년, 7년 만인가 와가지고 길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순한 애가 맞나? 아는 장소예요? 오, 진짜? 사장님은 그대로시구나. 사장님도 네. 보고 싶다고 한번 왔더라고. 이거 언제 왔던 거야?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니던 곳이에요. 아이고야. 그 당시 이 분식집은 저렴한 가격에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어 학생들에게도 인기 만점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정식 메뉴는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메뉴입니다. 아, 이렇게 다 맛볼 수 있어요? 네. 옛날에는 20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맞아요. 옛날에는 20판부터 좀 작았잖아요. 아~ 작고 아담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더 푸짐하게? 푸짐하게. 내가 그 맛을 기억하나? 긴 세월이 흘렀지만 이 맛은 변함없더라고요. 그대로다. 이런 빵 비주얼도 어디 가서 못 봤어요. 채소가. 이거는 안 먹어도 맛있는 맛인 걸 알겠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해요. 아, 이거 옛날 맛 그대로 이렇게 맛을 보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을 안 오잖아요. 서로 이제 거리 두기, 뭐 서로 안 부딪히려고 오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오신 김에 여기 시장 홍보 좀 많이 정주리 씨가 해주고 좀 시장 손님 많이 오게끔 해줘요. 여기로 오세요. 동두천이 나온 달 정주리가 나온 달. 확실히 제가 왔어 그런지 아까보다 이제 좀 손님이 많이 오시고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옛날 못지않게 너무 한산해져서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많이 저렴하고 음식과 범이 있으니까 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방역에도 신경 많이 쓰시니까요. 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동두천 중앙시장엔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데요. 특히 골목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가 제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김냄새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닭 좀 사가요. 이렇게 한 마리에 얼마예요? 이거 한 마리에 6,000원. 어머니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8년 전. 여기 중앙시장이 엄청 컸어요. 사람이 못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다녔어요. 10분의 1밖에 안 돼, 장사. 그렇게 돼. 10분의 1? 딸도 같이 했었는데 요즘 이제 김장사로 들어붙었어. 김장사. 따님이세요? 네. 모녀는 서로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6시 내 고향과 특별한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전에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결혼 막 했을 때 딱 열흘 됐을 때 6시 내 고향 촬영을 하셨어요. 아, 출연을? 어머! 이분이셔요? 어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장님의 매력은 그대로죠. 여전히 끼가 넘치는구나. 흥으로는 자매 같은데요? 이게 손이 엄청 빠르세요. 이게 뭐지? 하나 찍어? 맛이 어때요? 다
갓 구운 김에 맛은 다들 아시죠? 아이고, 얼마나 바삭해요. 또. 계속 들어가죠. 뭐. 마스크 썼는데 보여요? 그게? 아니, 평지 식당인데 뭐. 감사합니다. 암살을 할 때 그때부터 많이 봤는데. 암살을 할 때. 아, 기억해 주시네. 우리 중앙시장에서는 암살아. 유쾌했던 만남을 뒤로하고 이 통닭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없는데요. 이게 예약 주문을 해야만 맛볼 수 있대요. 이 소리. 어머니. 이게 한 마리예요? 네, 한 마리. 푸짐하다. 에이, 이거 촬영이라고 이거 다리 하나 더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잘 먹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밥에다가 김 겉절이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김치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다이어트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뭐 정주리의 날인데요, 뭐 어때요? 술 했었단 날이에요. 아니, 그렇게 다치는데 뭐. 나도 나는 이렇게 팔자는. 두 개를 한 번에.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이 맛. 먹고 또 먹어도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맛있어? 닭 오래 하셨어요? 닭 현재는 횟수로는 지금 48년 차인데 처음부터 이제 부부간이 했는데 이제 우리 아저씨가 16년 전에 가셨어요. 나보고 좋은 일만 많이 하고 오라 그랬어. 좋은 일? 응. 어머님 말씀 듣고 저도 부족하지만 많이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맛있겠다. 오, 김부각 있어, 김부각. 고추부각이랑. 김부각 진짜 좋아하는데. 오, 안녕하세요. 오, 정준희 씨 아니세요? 오, 안녕. 오, 할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두천의 딸 정준희 씨. 아, 다들 알아보시네. 역시 동두천의 딸은 다르네요. 저도 제 아이라인 때문에 또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이 많은 것 같아요. 동두천의 클레오파트라. 네. 아, 네. 이게 순대국집이네요? 네네, 맞아요. 쫀득한 편육과 진한 국물이 일품인 순대국은 중앙시장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도? 아이고, 아이고. 다? 칼칼하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원래 개성이 강하니까 뭐든지 톡톡톡톡.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동두천은 순대국이죠. 역시 순대국. 편육도 너도 한 번. 진짜 맛있었어. 편육도. 굿. 정말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됐어요. 네, 38년 됐는데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뭐 그렇지만은 중앙시장은 정이 그대로 살아있답니다. 영원히 정주리처럼 변하지 않는다. 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힘받고 가요. 저도 감사해요. 상인들의 정을 제대로 느꼈으니 저도 힘을 보태드려야겠죠? 만두집 있어. 만두집? 네, 거기 사장님이 시키셨거든. 아, 네네네. 네. 배달도 가는 거예요? 네. 가져가야지. 순대국은 정말 뜨거울 때 먹어야 되거든요. 여긴가 봐. 안녕하세요. 저 주문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들으시기 어떤 일입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받으시고 조심 받으셔야 돼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니요. 상인들 힘주려고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얼굴 보니까 힘나세요? 힘이 뻥짝 나네요. 정말 이름처럼 정을 드리고 싶으시네요. 동두천 중앙시장에 오시면 서비스 많이 해드릴게요. 동두천 중앙시장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택배도 돼요. 동두천 중앙시장 많이 사랑해주세요.